와 어렵겠다. 해시태그예요. 알아보고 오. 자기 이름 써보기인데 드리는 그냥 문제입니다. 네, 나눠주세요. 아 이거는 10점이야? 다 10점씩. 아 이거 쉽네. 이게 BX 병군 아니야? 병군? 이름 아 현석이다 난. 어 저 이거 진영으로 아, 해주시면 안 돼요? 진영? 배배구? 아 해야지. 에이 안 되잖아. 3번 드릴 건데요. 왜 가야 돼요? 아 아니요 아니요 앞에 있는 매직으로 오. 예쁘게 꾸며주시면 됩니다. 저 혹시 어 이게 맞는 건가요? 아니면 이게 그니까 그것도 모르겠어. 점이 위에 점이 위에. 아 알아볼 모르는 아 이거 써주신 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대로 돌리면 될 것 같은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말입니다. 네. 아 오른쪽에서 아, 왼쪽으로요? 이야. 알아 중동 이제 석유의 나라죠. 그죠. 석유국가. 알아 또 이제 호날두 선수님께서 가셨잖아요. 최근에 그쵸. 이적하셨죠. 네. 이번에 그 구단에서 요리스 키퍼도 부르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. 아 진짜. 네. 메시님도 다른 아랍 팀에서 불렀고. 맞아요. 뭔가 글씨가 어려운 줄 알았는데 또 나는 귀엽네요. 그죠. 어려워요. 이게 어려워요? 아랍어죠. 네, 알아봅니다. 와, 용이 진짜 대충 했다. 아니요, 열심히 했어요. 몇 분 남았어요? 봐봐. 남았어요. 야. 와, 용이. 야, 테두리를 이렇게 돌아야지. 이건 뭐야? 이거 쓴 게 아니잖아요. 이렇게 색칠하지 뭐. 아, 그래요? 그렇게 하면 누가 못해. 아, 그렇지? 그렇구나. 네. 그렇네. 갑니다. 뭔가 중국 쪽 팬들에 대한 기억 같은 거 있을까요? 저희가 한번 갔었어요. 사우디에 갔었어요. 사우디 갔었어요. 아 진짜 좋은 추억이었어요. 근데 처음 갔었는데 진짜 엄청 열기가 엄청 뜨거우셨어가지고 맞아요. 재밌게 하고 온 기억이 있어요.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차를 타면서 이동했는데 내비게이션이 다 뭐지? 아 맞아 사막. 흙밖에 없더라고요. 맞아 맞아 맞아. 진짜로. 맞아 거기 또 한 군데 모여 있는 곳 엄청 모여 있고. 아 그럼 진짜 좋은 게 그거. 내비게이션이 다 이색이야 이색 진짜. 에 그건. 그 수영장이 진짜 좋았어요. 야외에서 모기도 없었고 호텔이 되게 좋았고 아 벌레가 진짜 없었어. 맞아 맞아 그게 제일 좋았어. 무엇보다 팬분들의 사랑이 또 되게 크지 않았나. 맞아 맞아. 또 색깔 오케이. 야 근데 근데 글씨가 되게 진짜 이쁘다. 네. 예? 네. 되게 신비로워. 맞아요. 와, 아랍어 처음 써봐. 진짜? 저 아랍어 공부해요. 응? 약간 그림 같은 느낌? 아름다워요. 뭔가 어떻게 보면 하나씩 보면 S도 있고 뭔가 U도 있고. 그게, 그치. 진짜 약간 좀 사용자 같다. 그치. 이 점이 뭔가 궁금하다. 살짝. 그런 건가? 악센트가 성조 의미가 있는 그런 느낌. 뭘까? 뭐? 이 점들. 이 다이아몬드. 난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어. 약간 받침 아닐까? 이것도 위에 받침? 그치. 끝! 끝! 무힛볶음. 뭐? 응. 끝나 바로? 난 제육볶음 해야지. 나 콩나물볶음 콩나물 할게. 아 김치볶음 밖에 우이볶음 제육볶음 아 진짜 아, 진짜 안 해? 해야 돼 이런 거 하시면 돼요. 이거 해야지. 네 용이입니다. 잡채볶음 그렇지. 무이볶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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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볶음 볶음인 거 같아. 볶음 볶음 야 수근이 잘 썼는데? 볶음. 어 느낌 있지. 오, 오 제일 잘 썼다. 아, 사실 공부했어. 제일 잘 썼다. 잘했어. 수근입니다. 형 공부했어. 우이볶음. 수근이 형 공부했어요? 네. 안 써봐요 안 보고. 아이 예. 살짝 우리 발음 이상해서 우리로 치면은 살짝 서랑해, 시랑해. 사랑해요. 이렇게 될 것 같아. 소랑해 이렇게 될 것 같아. 사랑해요 멜키스. 하여튼 알아들을.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그 말의 매력이 있죠. 네 저희 발음도 열심히 연습합니다.